안녕하세요. 좀 늦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어디 할 거예요? 취득세 할 거죠, 그죠? 네, 오늘은 이제 취득세예요. 78조.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입니다. 평균적으로 세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취득세예요. 그럼 이제 칠판 한번 보자고요. 이 취득세를 알려면은 세율 관계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 강의한 거를 이제 잘 이해가 안 된다, 전혀 정리가 안 됐다, 이번에 합격하기 힘들어요, 딱 보면 알아. 자, 그래서 이 취득세는 뭐와 뭐가 합쳐진 세금이에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쳐진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2010년 12월 말까지는 세금을 어떻게 했느냐? 부동산을 취득하죠?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무슨 세금을 냈어요? 취득세. 따로따로 냈다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냈다? 등록세. 이렇게 따로따로 세금을 매겼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무조건 몇 프로였나요? 2%. 옛날에는 취득 물건가에게 2%에 2%. 그러나 등록세는 뭐다? 원인에 따라 다르죠? 원인에 따라 등록세 세율이 달랐다고요. 그래서 유상일 때는 두 가지로 나누죠. 농지는 몇 프로 나요? 1% 이렇게 따로. 그리고 농지 외에는 2% 이렇게 매겼다고요. 등록세 이렇게. 자, 그 다음 유상이 아니라 이제 상속받을 수 있죠. 그래서 상속받으면 역시 농지는 몇 프로로 매겼어요? 몇 프로? 0.3 이렇게 따로따로. 자, 농지가 아닌 거는 0.8 이렇게 매겼다고요. 잠깐 들어만 주세요. 자, 그 다음 증여받았잖아. 그래서 증여받으면 비영리 사업자가 받으면 0.8을 이렇게 따로 매겼어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받으면 1.5 이렇게 1.5 이렇게 매겼다고요. 그리고 원시취득이죠. 예, 상속, 증여, 신축 같은 거는 원시취득은 일률적으로 몇 프로 매겼어요? 일률적으로 0.8. 0.8.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 등기. 공유물 같은 거는 일률적으로 뭐다? 등록세는 0.3. 이렇게 따로따로 매겼었어요. 2010년까지는. 그래서 취득세 2%,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이렇게 다 다르게 매겼어요. 등록세 세율은.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취득세는 납부하고 등록세는 납부를 안 하더라 이거지. 그죠? 취득세 2% 나고 등록세는 뭐다? 팔아먹을 때 납부하더라 이거지.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원이 줄어들죠?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2011년 1월 1일부터는 현재까지는 이거를 합쳐서 징수하게 됩니다. 따로따로 하니까 상속 같은 경우는 팔아먹을 때 등기하더라 이거지. 20년 후에. 그래서 법을 이제 통합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통합. 그래서 합쳐서 징수하기는 합쳐서. 이거를 이해와 이해를 합쳐. 합쳐서 이제 뭘로 가게 됩니까? 취득세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자체 재정 수입이 늘어나죠? 그리고 등록세를 따로 안 거둬도 되잖아요. 합치는 거야. 합쳐. 그럼 이해랑 이해랑 합치는 거죠? 그럼 합쳤다고 종전보다 세금이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유상이다. 그럼 이제 농지는 몇 프로다? 2만 더 하면 되지? 3%잖아. 그 다음 농지 외에는 몇 프로다? 4%. 이렇게 합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상속은 농지는 몇 프로? 2.3. 농지가 아닌 거는 몇 프로다? 2.8. 이렇게 합친 거예요. 자, 그 다음 증여받으면 몇 프로예요? 2.8.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여러분들은 1번이나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몇 프로? 3.5. 이 정도는 암기 끝났잖아요, 그죠? 이것도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계속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세법을.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합치면 2.8.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증여받으면 내 걸로 만들면 3.5. 이거는 기억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 공유물은 2.3.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해는 암기가 끝났잖아요. 취득세 세율. 다음 못한 분은 들고 암기하세요. 이게 암기가 아직도 안 끝났다. 그럼 탑업도 개털이야. 내가 봐서는. 막 어정쩡한 거야. 지금 정리된 게 하나도 없어. 자, 세법만 얘기하자고요. 대한민국 수강생이라면 지금 몇 월 달이에요? 3월 달이죠? 세 바퀴째 도는 거야. 세 바퀴째 알아들었나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세 바퀴째 돌았는데 이거를 암기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암기 이거 좀 정신 차려요. 공부할 때는 절대 몰려다니지 말아요. 공부할 때 알아들었나요? 몰려다니면 역시 불합격 확률이 높아. 곧장 끝나면 집으로 가야 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합친 거예요, 그죠? 합쳤잖아요. 근데 이거 봐, 등기를 안 했잖아. 등기를 안 했죠. 여기가 무슨 부동산이야? 미등기 부동산이잖아. 2010년까지 안 했잖아. 그럼 2011년도에 하려면 미등기 부동산 세금 내야죠. 그럼 이에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 면허세만 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등기한다면 취득세를 내면 2%가 중복되잖아. 2% 빼고 등록면허세를 낸다고요. 어떻게? 유상은 2%. 농지구분 안 해요. 등록면허세는 혜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 상속은 0.8, 증여는 1.5, 원시는 0.8. 그래서 이게 미등기 부동산은 오늘 등기한다면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고요? 등록면허세. 이렇게, 그죠? 그래서 취득세를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야 되고, 등록면허세를 물어보면 미등기 부동산이죠? 오늘 등기한다면 요 녀석을 내야 됩니다. 결국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혜택한 거죠? 불이익을 준다고요. 농지 이런 거 구분 안 해요. 큰 녀석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게 매년에 출제되잖아. 단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주택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법이 바뀌었죠? 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돼? 거래 금액에 따라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잖아. 주택은. 그럼 상가는 몇 프로예요? 취득세가. 상가는 4%. 농지가 아니잖아. 그럼 1%, 2%, 3%죠? 6억까지는 1%. 8억에 취득하면 2%. 그 다음 15억에 취득하면 3%. 주택은 거래 금액에 따라 4%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다? 암기가 지금 끝난 상태예요. 끝난 상태다. 그래도 못하시는 분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럼 책을 한번 보자고요. 117 나와 있잖아요. 옆에 표준세율 116 나와 있네. 11 이거 별 3개 붙여 있을 거 아니에요. 116 116점. 암기 끝났죠? 이거 금방 얘기한 거예요. 유상은 농지는 몇 프로? 3%. 농지 외에는 4%. 그 다음 상속은 농지는 2.3%, 1000분의 23, 외는 2.8%. 상속 이외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1000분비로도 물어보지만 100분비 퍼센트로도 물어봐요. 아니 왜 여기를 계속 보는 거야? 여기를 보는 이유가 뭐야? 이해만 하면 되지, 그죠? 왜 여기를 계속 봐? 수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를 계속 보냐고. 책을 봐야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2.8 맞죠? 자,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은 1000분의 23, 2.3%.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는 묶어야 돼요. 그래서 2.3%. 근데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 나왔잖아. 1번, 2번, 3번. 하나, 둘, 셋 나왔네. 자, 칠판 주목하세요. 이렇게 취득세는 계산한다. 이해됐습니까? 암기는 못하더라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10월 중순까지만 암기하라고요. 그래서 취득세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등록면허세를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67 확인 들어갑니다. 167. 자, 거기 등록면허세 세율 나왔잖아요. 167. 소유권 나와 있죠? 자, 보존등기는 1000분의 8 맞잖아요. 1000분의 8, 0.8%. 보존등기, 원시취득. 자, 그 다음 유상은 2%. 그죠? 상속은 0.8%. 증여는 1.5%. 그래서 소유권도 등록면허세에 나온다. 왜 나온다? 미등기 부동산. 알아들었나요?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이렇게 네 가지 나왔잖아요. 참 세법은 쉬워. 그죠? 몇 개만 암기하면 세법은 할 게 없어. 괜히 했네 이거.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괜히 했어. 차관 암기는 못하더라도 이해는 하죠. 이해도 못하면 공부에 연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공부에 인연이 없는 거야. 이 정도는 이해 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따로따로 2011년 1월부터는 합쳐서. 단 미등기 부동산은 종전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이렇게. 자, 그 다음 78페이지 봐주세요. 자, 취득세 들어가자고요. 자,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78쪽. 자, 칠판 보세요. 취득세는 기다린다, 신고한다.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신고를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 세가 붙으면 뭘로 바뀌어요? 고지납부로 바뀌죠? 보통징수. 그래도 미납하면은 뭐가 붙어요? 가, 산, 금. 이렇게 원리예요. 그죠? 취득세는 지정된 날짜에 신고 납부한다. 안 하면 제재를 가하죠? 정부가 뭐를 붙여서? 가산세를 붙여서.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 납부가 아니라 뭐다? 고지납부. 고지납부를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래도 미납하면은 제재를 가하죠? 제재를 가한다. 이의 이름이 뭐다? 가산금. 여기는 세금을 늘리고 여기는 뭐다? 연체 이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이 절차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배운 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한번 보자고요. 78쪽. 취득세의 특징. 1번.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할 때 성립한다. 다 배운 거예요. 지난번에 취득할 때 성립하고. 자, 그 다음 2번.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 취득과 소유권 등기등록에 대하여 취득한 물건의 주소지가 아니라 항상 어디에다 납세지는 소재지. 그래서 취득세는 지방세는 물건 따라다녀요.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리고 특광도고 지방세며 보통세다. 이런 거에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봐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6번. 자, 오른쪽 6번으로 갑니다. 자, 취득세는 취득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물건에 대해 물건별로 따로따로 과세하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 그래서 취득세는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 가격 보고 과세하는 물세예요. 물세는 합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하죠? 합산하면 1년 걸려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물세. 그리고 7번 취득세는 취득한 재화의 재산 가치를 세원으로 하여 부과함으로 능세죠. 능세가 뭐다?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능세. 자, 그다음 쭉 나와 있고. 자, 그다음 10번. 취득세는 공부상이랑과 사실상이 다를 때는 사실상 연행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항상 공부와 사실이 다를 때는 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세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불분명할 때는 당연히 공부로 가는 거고.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 자,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취득세를 계산하려면 취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뭐가 충족되면 성립된다 그랬어요? 모든 세금은 성립 시기가 언제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죠? 그럼 과세 요건이 첫 번째 뭐예요? 과세할 대상. 두 번째는 누가 무엇을 대상으로 할 건가? 누가? 납세 의무자가 결정돼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결정돼? 얼마짜리냐? 얼마. 그 다음 네 번째는 뭐가 결정돼야 된다? 세율.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그래서 모든 세금은 네 가지가 충족되면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납세할 의무가 성립해서 세금 계산을 출발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를 배울 때는 항상 순서가 뭐다? 이 순서로 배운다고요. 순서, 항상 과세 요건을 순서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자, 80페이지 꼭대기. 자,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열거된 거. 과세 대상 똑같은 뜻이 뭐다? 과세 객체, 과세 물건. 등기등록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또는 유무상의에 불문하고 누구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취득자. 그래서 열거된 것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열거된 거 박스. 그래서 열거된 거 딱 암기 다 끝났어요 지금. 열거된 거 암기 끝났다고요. 자,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그 다음 3번 4번을 묶어요. 3번 4번을 묶으면 뭐라 그래요? 각종 권리.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5개네. 그럼 열거된 대상을 취득해야 돼. 토탈 몇 개예요? 13개. 임차권 있다 없다? 없다. 알아들었나요? 분양권 없다. 열거된 것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대상 13개입니다. 13개라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는 구체적인 설명이죠. 첫 번째 부동산. 자,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하죠. 절대 시험장에 가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틀린 용어예요. 세법 용어를 써야 된다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틀린 거예요. 세법은 범위가 좁습니다. 민법 용어를 갖다 쓰면 안 된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토지와 건축물. 자, 그럼 1번 토지.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이게 용어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용어가 뭘로 바뀌었어요? 공간. 공간 정보 뭐다? 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용어가. 적어주라고요.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용어가 개정됐어요. 이렇게.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찍 긋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세 번 읽었어요. 네, 세 번 읽었는데 못 적으면 적지 말아요. 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 지적 공부에 등록 대상이 된 토지와 그 밖에 밑줄 그어요.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즉 28개 지목이죠.
28개 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면 대상이 된다. 그래서 미등록 토지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공적인 장부에 기록이 안 되더라도 사실상 토지는 뭐다? 미등록 토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미등록 토지도 세금을 낸다고요. 사실상 토지면 내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이제 건축물. 건축물 나와 있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세법에서 건축물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건, 축, 법, 상, 건축물이 있죠? 두 번째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세 번째는 건축물에 뭐다? 딸린 시설물. 그래서 열거된 거는 전부 어떻게 한다? 취득세를 과세. 그래서 건축물입니다. 몇 가지를 얘기한다? 하나, 둘, 세 가지를 합쳐서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른쪽 1번. 자,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나왔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뭐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를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요. 이해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과세해요. 자, 그 다음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뭐다? 시설물. 그럼 2번은 토지에 붙어 있는 거죠, 시설물이? 토지에. 그래서 1번부터 7번. 이런 게 뭐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레저시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7번 보자고요. 7번. 기타 시설. 잔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그래서 이런 주차장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2번. 자, 2번도 뭐다? 내고.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럼 여러분들 올라올 때, 여기 학원 올라올 때 그냥 올라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생각하면서 올라오죠? 아, 이거는 취득세를 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올라올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올라오진 않죠? 당연히 공부하는 입장은, 아,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아, 이건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라와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뭐, 5번, 부착된 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십 번씩 읽어봤어. 다 읽어봤잖아, 지난달에 수업 끝나면 딱 점심 먹고, 그죠? 공법, 세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공법, 세법이 격주 수업이잖아. 이렇게 14일 만에 나오니까 반이 뭐다? 꼭 처음 듣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무조건 오전에 공시세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합격하는 사람의 90%는 가방 싸들고 무조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공부한다거나, 그죠? 독서실 가서 조용히 공부한 다음에 점심 먹고 좀 휴식을 취하다가 공부하다가 저녁 때 집으로 간다고요. 여러분들 이번 토요일 날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모의고사 한번 딱 나오면 벌써 몇 년 하신 분들은 평균 수도권은 80점을 달리고 있어. 아, 2, 3년 하신 분은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재수하거나 2년 하신 분들은 수도권은 평균에 지금 70점 나온다고 꾸준히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죠? 2년, 3년을. 그런 분들은 뭐 상위 클래스야. 근데 대부분 7, 80%의 수강생은 뭐다? 예, 점수가 안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예, 때가 되면 점수가 나옵니다. 너무, 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자, 그 다음, 힘내시기 바랍니다. 80 있죠? 자, 두 번째는 뭐다? 차량. 차량이에요, 차량.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기계 장비.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상공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박. 그리고 네 번째는 선박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다? 임목. 다섯 가지를 뭐라 그래요? 부동산에 준하는 거. 읽어보세요. 자, 6번. 임목이 뭐예요? 임목.
지상의 과수목, 임목, 중목, 생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제발 수업 끝나면 차량이 뭔지 읽어봐야 된다고요. 제가 안 읽으면 책을 덮어. 죽어도 안 읽어. 그러면 10년 공부해도 남의미 태블이에요. 스스로 용어 정리니까. 책이 참 깨끗한 분들이 많네요. 참 걱정돼. 자, 차량 보라고요. 차량이 뭐야? 원동기. 원동기가 붙여놔 엔진이.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차량이라 그럽니다.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기계장비.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예요. 주로 중장비예요. 그럼 미니 강의를 읽어봐야지 이제. 그죠? 뭐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이런 거 다 취득세 내야 된다고요. 다 읽어봤잖아 지금 저 1월달에 배운 분은 뭐 그죠? 한 번도 안 읽어봤다. 똑같아 저 내년이나 작년이나. 자 오늘 계속 잔소리하는 거야. 세법은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 특히 대전은 내가 알아. 공부 안 하는 줄 세법.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저쪽하고는 있잖아요. 테스트를 한번 봤어. OX로 해서. 딱 평균이 3개야. 수도권은 평균이 6개야. 벌써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책을 한번 봤어 내가. 두 달 배운데. 거의 뭐 안 읽어본 거야. 내가 밑줄 그은 것만 간신히 그은 거야. 그래서 한 30%는 세법을 공부하고 70%는 그냥 덮어놔. 똑같이 골고루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항공기. 항공기란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거야. 탑승 조정은 무인이에요, 유인이에요? 유인 항공기고. 자, 그 다음 5번 선박. 선박이란 기선, 범선, 부선.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배. 모든 배가 선박이야. 자, 그 다음 임목. 자, 임목이란 지상의 과수목, 임목, 중목, 생목을 얘기하는 거야. 칠판 봐요. 임목은. 이거는 임목법에서 나무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야? 등기된 나무죠? 그럼 임목에 등기가 되면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임목에도 등기된 나무다. 그래서 다만 묘목이나 가식한 나무 이거는 생목이 아니죠? 잘라버린 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7번 광업권. 광업권은 광업권 규정에서 한 광업권을 말한다. 뭐 이런 거 나가고 자 넘어가자고요. 자 그다음 어업권은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어업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9번 골프회원권은 뭐다? 회원제입니다. 그죠? 회원제. 자 그다음 승마회원권도 뭐다? 회원제. 그래서 회원제, 회원권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돼요. 자 미니 강의 다 읽어봤잖아 미니 강의. 골프회원권 등 취득가액에는 보증금, 입회비용을 당연히 포함해서 가격이 되는 거고 점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다가 계약이 만료됐다. 그럼 만료되면 끝나는 거야. 그러나 재계약을 했죠? 또는 연장했을 때는 취득세를 다시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끝이잖아. 회원권이 아니잖아. 내 것이 아니잖아. 다 읽어본 거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해요. 10번 이것도 회원제. 그 다음 11번도 회원제. 그 다음 12번은 X 중복됐어요. 지워버렸어요. 지우러 옆에 있잖아요. 승마회원권. 자 다음 13번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이것도 회원제. 그럼 이거를 번호를 12번으로 베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요트회원권도 뭐다? 회원제. 13번.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대상 열거된 거는 몇 개다? 13개에요. 13개. 그럼 잘 봐요. 13개를 취득할 때 13개에 해당하는 것만 취득세와 관련이 있죠? 분양권 취득하면 취득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임차권 대상이다 아니다?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럼 13개 중에 중요한 거는 6개입니다. 요에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그 다음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죠? 광어권, 어업권, 여섯 개잖아요. 여섯 개예요. 그래서 여섯 개는 취득세 대상인데 과세 여부를 정리해야 돼요, 요거. 그래서 여섯 개는 원시 취득할 때와 반드시 뭐다? 승계 취득할 때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개는 원시 취득은 과세를 안 해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도 과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을 광업권, 어업권은 뭐라 그래요? 출원. 광업권, 어업권은 출원이라고 그래요. 원시 취득. 그래서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면제. 위에는 비과세고, 비과세와 면제, 과세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해야 돼. 지자체에 가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광업권이죠.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가 어업권이죠. 알아들었어요? 어,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산속에 왜 여기 칠판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개 숙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산속에 금을 캐려면 지자체에 신고해서 출원을 받아야 돼요.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출원이 뭐다? 최초의 취득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다? 자원개발을 위해서 어민지원 차원에서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면제합니다. 그러나 이 애들을 사고 팔 때 승계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여섯 가지, 나머지는 그런 거 안 따져. 그러니까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자산은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어떨 때만 취득세를 과세한다고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고요. 여섯 개 아니야 이거? 여섯 개잖아. 살짝 책에 적으면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확인 들어가요. 자, 82쪽 보자고요. 차량. 82쪽 차량 봐요. 차량 나왔나요? 2번에 차량. 그 차량이 승계 취득과 자, 봤어요? 세 번째 줄에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뭐를 물어보는 거야?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않는다, 비과세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왜 과세를 안 할까요? 이유,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잖아. 이런 네 가지는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 회사에서 만들잖아. 그럼 회사에서 자동차를 제조하죠? 그럼 판매 목적이잖아, 대부분. 회사는 취득세를 안 내. 우리가 승계 취득할 때 내는 거라고요. 회사에서 과세하면 어떻게 돼? 차량가액에 취득세가 얹혀지죠? 이거를 우리가 또 취득하면 차량가액이 높아졌잖아. 그리고 우리가 또 취득세를 내니까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는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선박회사에서 선박을 건조하지? 세금이 없다고요, 취득세가. 승계, 취득할 때 한 번만 낸다고요. 자, 그 다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출원받아야 돼요. 행정관청에 신고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원시는 어민지원 차원에서 면제, 과세를 안 해요. 면제는 신고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지. 한 다음에 확인해서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죠? 승계는 둘 다 과세고. 못담시 고민하는 거예요. 여섯 가지는 원시를 과세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는 과세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원시는 왜 과세 안 한다? 네 가지는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또는 수출하는 경우는 뭐다? 수출력이 경쟁력이 약화되겠죠? 그 다음 밑에는 자원개발을 위해서
또는 어민 지원 차원에서 면제. 그러나 승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내야 돼요. 그건. 자, 그래서 7번 보자고요. 83쪽 7번. 광업권 나왔잖아. 7번. 광업권 나왔죠? 그래서 출원에 의한 취득은, 원시 취득은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면제한다.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넘어가죠. 다 그래서 이유 됐어요? 자, 그 다음 86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됐나요? 취득세가 결정됐어요. 취득세 과세할 대상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이제 취득에 뭐를 따져야 돼? 범위. 이렇게 13개가 결정됐죠? 그럼 이제는 취득의 개념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 취득은 어떤 취득이 있는 건지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86페이지 나와 있나요?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제일 아래 3번 보자고요. 86페이지 제일 아래 3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밑줄 그어요. 제일 아래. 제일 아래. 실질주의의 밑줄 긋고. 오른쪽 넘어가서 꼭대기. 형식주의의 밑줄 그어요. 그럼 이게 뭔 뜻이에요? 실질주의도 과세하고, 형식주의도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알아 들었습니까? 둘 다 과세한다는 지문이라고요. 자, 칠판 주목. 잘 봐요. 실질주의. 실질주의도 취득세를 과세하고, 형식주의도 취득세를 둘 다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질주의는 뭐다? 소유권 취득이잖아.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가 안 됐더라도, 등기, 등록이 안 됐더라도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과세.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내 것이잖아. 그죠? 사용, 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아, 소유권 취득 민법에서 배우잖아. 아까 이거 읽었잖아, 이거. 그러나 등기 안 됐지? 그럼 등기 안 됐더라도 내 것이니까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이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등기는 안 됐지만 실질로 취득한 거지? 과세한다 이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식주의야. 형식주의는 뭐다? 소유권을 취득을 안 했어. 그러나 뭐는 돼 있어?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은 돼 있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도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 소유권 취득은 아니야. 위에는 잔금이 끝난 거야. 예를 들어서 잔금 끝나면 내 거지? 등기 안 되더라도 취득세 내야 돼. 그럼 이거는 잔금이 안 끝났어. 그럼 소유권 취득이 아니지? 그러나 잔금 청산 전에 뭐다? 등기를 먼저 한 거야. 등기란 등기하면 역시 뭐다? 내 거잖아.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취득과 뭐다? 등기를 합쳐서 쓰는 용어다. 3번 자만 올 때 잘 읽어봐요. 그래서 오늘부터 프린트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볼펜으로 적으면 안 돼요. 처음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그날 배운 거 내용입니다. 반드시 집에 가서 연필로 한번 해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답은 이제 내일 발표할 거예요. 내일 벽보에 붙이든지 붙여놓게.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 내가 그래서 원래 나 이런 거 안 하는 건데
저 궁금한 거야, 여러분들 내부 상태가. 그래서 뭔가 좀 프린트로 남아 있어야죠, 그렇죠? 내가 지금 홀라당홀라당 다 불러주면 절대 실력 안 늘어. 그래서 딱 보면서 연필로 적어놓고, 그다음 답 뒤에 딱 나오면 그걸로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보고 있죠. 그리고 틀린 거는 다시 연필로 적어야 돼. 그러면서 실력을 하나씩 하나씩 향상시켜 가자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내가 막 무자비하게 잔소리 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 그래야 약간 자극을 받아서 나태한 마음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좀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학원 가더라도 수강생 앞에 잔소리를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어. 자고관 미안해요. 저쪽은 뭐 코피나 나와. 저 뒤에 앉으면 벌써 휴지로 코를 막고 공부하고 있어. 야, 코피 나는지 콧물 나는지 확인은 안 됐지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벌써. 나 같으면 안 나와 버려. 벌써 들어보려고 마음이 기특하네, 그렇죠? 근데 저런 마음을 가지면 거의 100%부터. 자, 그다음 취득의 구분 양괄호 2번. 자, 취득의 구분 보자고요. 그 박스다 별 3개 붙여 있죠? 자, 한번 읽어봐요. 박스 위에 취득은 시작. 자, 보자고요. 그래서 취득은 사실상 취득과 무슨 취득으로? 간주 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법에서 취득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 사실상 취득이 뭐예요? 이게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할 때는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상 취득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유권 취득이야. 밑에 적어. 소유권 취득이라고. 소유권 취득은 등기가 안 된 거에 알아들었나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내 거니까 잔금이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야 돼요. 자, 그리고 사실상 취득은 다시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원시. 제3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승계. 그래서 승계 취득과 최초 원시로 구분하죠. 그리고 승계는 다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승계 취득, 공짜로 취득하면 무상승계 취득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취득세에서 취득의 종류는 몇 개야? 유상, 무상,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의제 취득이죠.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취득의 종류가. 그래서 무슨 취득을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 유상승계 취득인지 무상승계 취득인지 원시 취득을 물어보는지 간주 취득을 물어보는지 네 가지라고요. 결국 취득의 범위는. 자, 그럼 칠판 한번 봐. 그럼 유상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매매. 매매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죠. 왜 유상이야? 금전 주고 취득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 교환. 세 번째는 뭐다? 현물 출자. 이 지문이 나오면 무상이 아니라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특히 교환. 매매는 안 나와, 시험에. 다 유상은 아니까. 교환 또는 현물 출자가 나와. 그럼 이거는 뭐다? 유상승계 취득이다. 알아들으셨나이까? 자, 뭘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거 유상이야? 왜 유상이야? 알긴 안 해, 그죠? 여기 봐요. 다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교환합니다, 부동산을. 갑은 아파트, 을은 토지. 그래서 교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가정합니다. 동등한 가치로 교환한다고요. 갑과 을이 부동산을. 그러면은 갑은 아파트 주고 토지 받지? 그럼 토지에 대해서는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그죠? 그리고 을은 토지 주고 아파트 받았지? 그럼 아파트는 내 걸로 받으려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그래서 갑 입장은 뭐다?
토지를 취득했잖아. 뭐를 주고? 아파트를 주고. 그 아파트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을입장은 아파트 취득했지? 뭐를 주고 취득하는 거야? 토지 주고 물건 주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했으니까 중요 키워드는 뭐다? 쌍방이 취득세를 내야 돼. 내 걸로 만들려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거 아파트가 10억짜리잖아 이전시켰지? 그럼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10억에 판 걸로 봐. 알아들었나요? 10억에 팔았잖아. 토지 받고. 그럼 과거에 뭐다? 아파트에 취득가액이 있겠죠? 들어가는 거예요, 양도세 계산이. 그 다음 이쪽은 토지를 10억에 판 걸로 봐. 알아들었나요? 그럼 양도가액이 10억이고 토지에 대한 과거에 뭐가 있겠어? 취득가액이 있겠죠? 그래서 무슨 계산이 들어간다? 양도세. 그래서 교환이 들어오면 취득세 파트에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유상으로. 양도세 파트에서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양도세 계산이 들어간다고. 쌍방에게. 자, 그 다음 현물 출자. 갑이 투자자야. 원래 투자자는 뭐다? 천차를 투자해서 주식을 받잖아, 법인에게, 그죠? 근데 이 투자자가 발기인이야. 창립 멤버는 토지 건물을 출자할 수도 있어. 알아들었나요? 토지 건물을 출자한 거야, 10억. 그럼 법인으로부터 나중에 뭘 받아? 주식 10억. 그럼 갑은 무슨 세금 내야 돼? 양도세. 토지 건물 10억짜리를 팔아먹은 걸로 봐. 주식 받고.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법인 입장은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 토지 건물 법인 명의로 등기해야지? 그럼 취득세.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토지 건물을 뭐를 주고 취득했다는 거야?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그래서 결론, 매매는 금전 주고, 교환은 물건 주고, 그 다음 현물 출자는 주식 주고. 유상이에요, 유상. 항상 현물 출자는 개인 입장이 아니라 무슨 입장이다? 법인 입장. 개인 입장은 팔아먹은 걸로 봐. 양도세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밑에 한번 보자고요. 교환. 2번 교환 나왔네요. 땡땡.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땅 밑줄 긋고. 쌍방. 양측에게 쌍방. 자, 그 다음 3번 현물 출자는 누구 입장이다? 법인. 취득세 파트는 법인 입장이에요. 땡땡. 법인의 설립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법인에 밑줄 긋고. 법인은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투자자는 개인이죠? 개인은 맞아. 법인은 무슨 세금? 취득세. 그리고 투자자는 팔아먹은 걸로 봐. 무슨 세금? 양도소득세. 자, 그 다음 칠판 보자고요. 이제 무상 공짜잖아. 공짜 이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네. 공짜, 상소, 증여, 기부. 알아들었나? 여기 봐요. 상속이나 증여나 기부 받더라도 내 걸로 만들려면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원래 증여받으면 원칙이 무슨 세금이야? 증여세.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됐어요? 공짜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무상승계 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 최초의 취득이 뭐다? 원시. 자, 책보라고요. 토지는 뭐다?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최초의 취득이죠? 그럼 칠판 한번 보세요. 매립이라 간척은 최초의 취득이잖아. 돈 주고 사면 뭐라 그래요? 토지를 매매. 공짜로 취득하면 상속 또는 증여. 매립 간척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자, 그 다음 네 가지를 묶어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네 가지 나왔네. 제조, 건조, 조립. 회사에서 최초의 취득이잖아. 제조, 조립, 건조. 네 가지를 얘기하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게 최초의 취득이잖아.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고등어가 아니라 뭐다? 광어. 광어는 최초의 취득이 뭐야? 출원. 출원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봐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옆에 적어야 돼요. 그리고 고두 광업권, 어업권도 과세 안 해요. 근데 신청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면제. 이렇게 네 가지는 자동으로 과세하지 않는 거고, 광업권이나 어업권은 과세하지 않는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면제. 원시 취득은 여섯 가지는 과세를 안 해요. 여섯 개 아니에요? 천천히 찾아보면 여섯 개도 못 찾나 봐. 어? 아, 건축물은 신축 재축이고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나왔구만. 여섯 개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처음에 뭐야? 두 번째는 차량, 세 번째는 기계장비, 네 번째는 항공기, 그 다음 광업권, 어업권 여섯 개잖아. 이걸 못 찾아. 예? 내가 무슨 왜 임목을 따져 여기서 지금 쓸데없이 지금. 어? 왜 임목을 따지냐고 여기서. 알아들었나요? 임목은 이제 임목은 뭐다? 아, 돈 주고 사면 매매가 되고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가 되고, 그죠? 증여받으면 뭐 뭐야? 무상승계 취득. 이렇게 나눠질 뿐이에요. 좀 몇 개 찾았어요? 다른 건 보지 말라고요. 나머지는 원시든 승계든 다 과세하는 거야. 알아들었죠? 여섯 개만 구분하자. 임목은 무조건 세금 내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임목 나와갖고 정신없게 만드네. 자, 그 다음 뭐다? 자, 칠판 보세요, 이제. 마지막. 민법상 시효 취득. 민법상 시효 취득이죠? 민법상 시효 취득이 뭐예요? 남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오랜 시간 점유하는 거죠? 그럼 부동산은 몇 년 이상 점유해야 돼요? 20년. 동산은 10년. 알아들었나요? 그럼 여기 보세요. 시효 취득은, 잘 봐요, 우리가 승계 취득은 등기부에 무슨 등기합니까? 이전 등기하잖아. 이때 취득세 내고. 자, 그 다음 원시 취득은 무슨 등기하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시효 취득은 이전 등기 할까요? 보존 등기 할까요? 예?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 합니다. 실무에서는 등기한 거를 대부분 점유하잖아요. 그럼 등기한 거를 점유한 거를 이전 받는 거니까 이전 등기가. 그러나 간혹 미등기 부동산을 점유한다고요. 간혹.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은 최초로 등기해야지. 이럴 때 보존등기로 갈 수도 있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섯 개는 원시취득 과세 안 해요. 왜 임목이 안 나왔어? 과세하기 때문에 임목은 안 나온 거예요.
없는 것을 구태여 상상을 발휘해서 하지 말라고. 상상이 너무 풍부해도 머리 아파요. 자, 그리고 간주치득은 좀 쉬었다 하자고요. 자, 칠판 주목. 주목하세요. 자,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건축물. 자, 그 다음 준부동산은 다섯 가지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자, 그 다음 각종권리가 일곱 개예요. 광업권, 어업권은 각종권리야.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회원권은 뭐다? 유리한 조건이지? 유리한 조건으로 골프장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회원권의 종류는 몇 가지다? 다섯 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등등등.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스키장 회원권은 과세 안 해. 다섯 개 암기하자. 단 여기에서 과세 여부를 물어볼 때는 여섯 개야. 임목 빼고 알아들었나요? 여섯 개는 원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실질주의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형식주의도 등기가 됐으므로 둘 다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취득세는 실질주의만 과세하고 형식주의는 과세를 안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취득에 보면은 진짜로 취득하면 뭐다? 사실상 취득.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간주취득. 그래서 요까지는 민법에서 배우잖아. 그러나 간주취득은 민법이 없어요. 오로지 세법에서만 나오는 거야. 취득이 아니야. 근데 취득으로 본다. 이유는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기 때문에. 재산 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상계 아니잖아. 그러나 간주취득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한다고요. 자, 오늘 제가 열차가 좀 지연돼서 8분인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항상 늦게 오면은 8분을 더 해야 돼요. 한 번 좀 한 번 하면 자, 좀 쉬었다 하죠.